안녕하십니까. 장기프 장기수입니다. 자, 오늘은 파쿠르를 배우러 왔는데 이쪽에 소속된 선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로 안에서는 파쿠르 선수 및 스턴트맨으로 활동 중인 파쿠르 선수 김주성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서울 왕십리역에 위치한 한사부 스튜디오입니다. 파쿠르나 아크로바틱, 폴댄스 등을 이제 배워볼 수 있는 그런 거고, 피지컬 백을 보면서 너무 감명 깊게 봤던 선수님 중 한 분이라 제가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쿠르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좀 한번 설명하고. 파쿠르는 도시와 다양한 환경 속에 존재하는 장애물들과 구조물들을 순수한 인간 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운동. 특별한 도구나 장비 없이 나의 신체만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런 육체적인 본능을 지금 되찾아가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급자 단계부터 네. 좀 괜찮으면 난이도를 올려서 네. 한번 가보시죠. 첫 번째로 배워볼 동작이 어떤 거죠? 볼트입니다. 볼트. 양학선 선수님이 이제 체조 종목 중에 도마 하시는데 도마를 영어로 하면 볼트입니다. 처음에 배워보실 동작은 세이프티 볼트라는 동작입니다. 이거는 사실 너무 쉬운 동작이라 손 짚고 반대발 올리고 반대발을 이렇게 빼주는 동작입니다. 오케이. 다음은 투핸드 볼트. 두 손을 짚고 그냥 다리를 옆으로 넘겨서 넘어가는 동작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 동작이 응용 동작인데 리버스 볼트라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짚어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앞을 봐주시면 됩니다. 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약간 좀 말릴 수 있는데 콩볼트. 이렇게 손을 짚어주시고 이 사이로 빼서 넘어가는 동작입니다. 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파쿠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겁을 안 먹는 게 좀 있으면 겁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 정면으로 가는 기술이었는데 이번엔 측면으로 가는 기술입니다. 레이지 볼트라고 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손을 짚고 다리를 가위차기 하듯이 오케이. 아, 이 첫 번째 그 간단하게 기초 동작을 배워봤는데 두 번째는 이 정도 올려서 기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무섭거나 혹은 재밌거나. 네, 아까 전에 살짝 네. 두려웠어요. 여기 앉아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데 너무.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더블콩. 아, 이걸 아니, 말이 안 나와. 이걸 처음부터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이건 없었고요. 혹시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못 잡았어. 아, 이거 다음 동작도 있어요. 이거는 한 번 하신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시긴 진짜요? 했어요. 네. 이건 다이빙 콩이라고 이건 한 번만 짚고 넘어가는 기술입니다. 뭐 이렇게 또 이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으로 할까요? 안 되는 거는 빠른 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넘는 동작이 아니고 점프와 매달리는 기술. 이 장애물에 이렇게 매달려 주시면 되고요. 일단 손하고 발이 동시에 매달려야 돼요. 오케이.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썸리스 그립을 해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세요. 벽들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근데 벽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캘리프라는 동작입니다. 고양이가 벽에 매달린 것 같다고 해서 최대한 동시에 가는데 위로 포물선. 위로 포물선으로 가주시면 돼요. 이야. 이제 앞에 보이는 이 장애물들을 점프해서 연결로 할 거예요. 오케이. 조심. 오, 너무 가볍게 하시는데요? 처음에 배웠을 때 무서웠어. 약간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갔잖아요. 돌아가는 거예요. 야! 아니 이게 진짜 무서워요 이게. 이 영상으로 봤을 때 되게 짧아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매달리면 엄청 무서워요. 야! 오! 가벼웠다. 아! 와! 근데 실제로 보면 아 무서워. 영상에 이게 다 안 담겨. 사람이 누워봐야 또 그 거리 가는 게 또 되거든요. 뭐 이 정도? 제 키가 3m거든요. 3m 조금만 내가 나가. 이게 도시. 이번에는 어떤 동작입니까? 이번엔 착지가 아니고 매달리는 동작이에요. 이 벽을요? 네. 뭐 이 정도로 약간 so easy하게 해주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해드릴 건데.
이것도 빈티지 겜사. 아, 일단 하기 전에 매달려서 좀 이 벽에 매달리는 감각을 한번 익혀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얘는 그 썸니스로 잡아야 돼서 가도 못 매달릴 수도 있어요. 아, 뭐야?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매달리면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뒤에 이렇게 보면 자꾸 공갈이 돼. 악력 좋다 하지 않았어요? 아, 악력 좋은데 안 좋아요. 갑자기요? 아 근데 이게 미끄러워요. 이 바디로션을 발라가지고 안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마 익숙하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아 오케이, 아니 느낌 뭐죠? 아 오케이, 느낌 뭐 좀 닦고 오 스펙스. 아 오케이 빠른 보기. 이제 파쿠라면 생각나는 게 벽, 보이시는 이 벽을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영상으로는 크게 잘 안 남길 수 있어요, 이 높이가. 그래서 이걸 올라가야 돼요. 예전에 키가 3m라고 했으니까 제가 6m 되는 거예요. 그쵸, 그쯤 되죠. 케이스는 손으로 안 나게 하라! 일단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바로 오케이. 가볼게요. 오, 좋습니다. 이거는 회전을 하고 올라가는 기술입니다. 360도 월홉이라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잡아야 돼.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떨어지면은 다칠 수도 있다. 제가 너무 잘하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일단 인간미. 좀 인간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뭐 이 정도로 써. 오! 이지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야! 아,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죠. 라쉬라는 기술이고요. 철봉을 활용한 동작입니다. 여기 매달려주시면 돼요. 하나하나 기술들을 배워보았잖아요. 동작들을 다 합쳐서 하나의 움직임, 콤보로 만드는 걸 파쿠르에서 플로우라고 합니다. 열 동작 정도 됩니다. 보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그런 목표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파쿠르를 배우고 가셨지만 다 실내에서만 촬영한 거의 끝이 났거든요. 사실 파쿠르의 진짜 묘미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걸 2탄 느낌으로 부산에 막 고객이 아시죠? 이게 지나갈 때 뭐 열릴 때 막 뛴다던가 이렇게 세요? 빠지면 세요 하고. 오늘 진짜 즐거운 시간이었고 밖에서 자연에서 파쿠르 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기협회 강경진 파쿠르 선수 김유상이었습니다. 차!